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12살 된 어린 딸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어가는 어린 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시작했죠.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의 회당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이상 뱉기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울며 불며 통곡을 했어요.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죽는다는 것과 잔다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는 것이죠. 죽음은 천국을 향해 가는 문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죽음은 정말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영혼을 여는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어린아이가 잔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이 여자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말했을 때 이 어린아이가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즉시 걸어다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바쁜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희망이십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절망을 뒤로 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 의사선생님이 어떤 진단을 내렸다 하더라도 이제 당신은 3개월밖에 살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은 그냥 들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에는 희망의 꽃을 피우십시오. 믿음의 꽃을 피우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희망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